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요. 습하고 요즘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들 엄청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은총 씨도 건강 유의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엑조틱의 AH 부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엑조틱의 AH 부스터는 기타리스트 앨런 하인즈가 가장 좋아했던 레거시 AC 컴프 페달을 기반으로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위해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조정 가능한 컴프레션, 볼륨, 고음, 저음 및 게인 컨트롤 및 내부 딥 스위치를 통해 사운드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의 엑조틱 이펙터들을 리뷰를 해봤었고 이 우리 세대,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이펙터긴 하지만 우리 세대의 가장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이 엑조틱이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이전들은 있었지만 QC가 굉장히 엄격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직하게 신뢰감을 주는 제품들을 항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AH 부스트 어떤 사운드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베이스,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컴프 모드 스위치, 세 가지 컴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은 노멀, 미들은 컴프 오프, 하단은 컴프 온입니다. 일단은 상단에 그죠, 노멀로 해야겠죠. 네, 해놓고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밟아보고 볼륨은 제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도 네. 올려야겠네요. 굉장히 두툼하고 크리미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게인량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제가 딱 생각하는 소리가 나고 있고요. 제가 알렌 하인즈라는 기타리스트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이제 뭐 재즈면 재즈 뭐 거의 이제 퓨전 재즈 같은 네. 연주를 많이 하시고 클럽 연주한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 조틱의 AC 부스터도 예전에 많이 쓰셨었고요. 네. BB 프리앰프도 쓰셨나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틱 기타도 쓰시고요. 네. 알렌 하인즈 같은 경우 이제 그리고 이제 톤 자체가 굉장히 크리미하게 그리고 약간 크리미한데 그 진짜 버터를 뭐 하나 발랐다가 아니라 몇 겹으로 바른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크리미하다 못해 저음에서 약간 뿡뿡 하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게인을 좀 더 올렸으니까 아마 그 느낌 네. 더 날 거예요. 자, 스위치를 변경을 해볼게요. 미들
어우 힘이 좋네요. 확실히 컴프가 꺼지니까 좀 더 힘있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네. 있네요. 다음은 하단. 그리고 이제 더 당겨야 되죠. 씨가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버터를 굉장히 여러 겹 발랐다라는 사운드 자체가 이 컴프온 네. 모드에서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이펙터를 가지고 풀드라이브로 사용을 하진 않겠지만 한번 게인을 끝까지 한번 올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톤을 좀 잡아서 로우 게인도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풀게인 사운드입니다. 근데 이제 쪼틱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써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AC 부스터, BB 프램프 옛날에 다 썼거든요. 네. AC 부스터까지. 그러니까 뭐 다 걸어도 뭐 딱히 못 쓰겠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옛날에 네. 일단은 제가 한번 그 예전에 제가 좀 즐겼었던 거는 좀 그 당시 때는 요런 톤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쪼틱 자체가 좀 말다니까 트랩을 좀 더 줬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지금 저는 이 미들이 올라온 게 참 좋은 게 그 네. 제가 노멀 모드나 컴프 모드 같은 경우는 쪼틱에서 많이 들었던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미들 모드 하니까 뭔가 좀 더 확실히 더 요즘 패드 같고 네. 그 이 쪼틱이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되게 바다가 많이 발려 있으니까 원래 보통 저는 이제 드라이브 패드 같은 데서 뭐 트랩을 아니면 혹은 톤이라고 불려지는 노브를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아요. 네. 애초에 기타 앰프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기타 자체가 원래 하이가 많기 때문에 약간 조금 소리가 뭉뚝한가 할 정도로 트랩을 낮춰줘도 실제로 바깥으로 빠지는 소리라든가 녹음했을 때 뭐 충분히 들리거든요. 근데 쪼틱은 저는 이렇게 좀 트랩을 조금 줘도 약간 이렇게 좀 시원한 소리가 난다. 근데 그 대신에 베이스는 좀 깎아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베이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솔로 연주자면은 기분은 좋아요. 요런 거 톤은 이제 클럽 연주 같은 데서는 좋은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베이스 연주자랑 음역대가 좀 겹쳐서 네. 이제 이렇게도 충분하다. 지금 좋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되게 좋은데요? 네, 컴프를 걸고요. 로우 게인 모드를 한번 그쵸?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 좀 더 줘야 네. 되겠죠? 더 줘야 될 것 같네. 컴프 모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확실히 여러 회사들이 컴프 모드를 택했을 때는 확실히 좀 볼륨이 좀 작아져요. 네. 근데 그 대신에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 기름칠이 더 발려지는 느낌이 나죠. 요거는 좀 낮춰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AH 부스터, 부스터란 이름이 역시나 안 어울릴 정도로 프리, 드라이브, 메인 드라이브까지 부스터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던 멋진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엑조틱의 AH 부스터에 대한 한줄평 주셨다면? 저는 이게 알레나인즈의 뭔가 시그니처 같은 모델이지만 네. 저는 이렇게 한줄평 드리고 싶어요. AC 부스터의 진화 형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레나인즈 같은 경우는 이제 쪼틱 회사랑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이제 연주라는 네. 연주자였고 실제로 알레나인즈 영상 아니면 혹 이제 AC 부스터나 뭐 BB 프램프 같은 RC 부스터 AC 부스터 이거 다 포함해서 네. 리뷰 같은 영상 보면 굉장히 뭐 한번 몇 년 지났을까요? 뭐 10년 전, 뭐 8년 전 이런 영상이 아마 유튜브의 알고리즘 뜰 네. 거예요. 그러면 알레나인즈가 나옵니다. 쪼틱 기타에다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팬더 스트랫이랑 이제 깁슨 골든탑 쓰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무슨 스트랫을 쓰고 레스폴 쓰는데 어떻게 기타 소리가 다 똑같아? 그게 이제 예전에 제가 쪼틱을 리뷰하면서 네. 말씀드렸던 어떤 기타를 쳐도 쪼틱 소리가 난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AH 부스트로 오면서 알레나인즈에 좀 생각도 들어가고 요 미들 중간에 이제 셀렉트 이제 노브로 선택할 수 있는 이게 확실히 좀 다른 색깔을 확 줬어요. 그래서 쪼틱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 그러니까 쪼틱 소리가 사실은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잘 다듬어진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반대로 단점도 너무 잘 다듬어진 소리였는데 이 미드 셀렉터 노브 하나 때문에 약간 좀 더 웅장해지고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거칠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맨들도 이쪽 톤을 AH 부스터를 썼을 때 훨씬 더 좀 좋게 가능한 쓰면 쓸 수 있겠다. 예전에는 AC 부스터나 BB 프리앰프가 어떻게 보면은 밴드맨들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음악을 그죠. 하는 친구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초창기 정보가 없을 때는 이것저것 썼다가 이게 시원하게 사운드가 나야 되는데 너무 정리 다 됐다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뭔가 이제 턱시도를 입고 있는 남자지만 몸의 근육을 키운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느낌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간단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주자가 만족할 만한 사운드 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단순히 부스터라는 이름 이 카테고리 안에만 담기에는 정말 많은 재능을 지닌 그런 이펙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알레나인즈의 팬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사운드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